문재인 대통령이 1일 열린 3.1절 기념식에서 한일 관계를 넘어서 일본이 선진국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전 세계적 과제에 대응해 함께하기 위해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. 문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거행된 103주년 3.1절 기념식에서 한일 양국의 협력은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. 문 대통령은 우리 선조들은 3.1 독립운동 선언에서 묵은 원한과 일시적 감정을 극복하고 동양의 평화를 위해 함께하자고 일본에 제안했다면서 지금 우리의 마음도 같다고 말했다.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와 새로운 경제질서를 위해 일본이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.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지금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한때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미래를 향해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일 관계를 넘어서 일본이 선진국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.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기 위해서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서 겸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 문 대통령은 한때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때때로 덧나는 이웃나라 국민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을 때 일본은 신뢰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.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역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, 그리고 공급망 위기와 새로운 경제질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 과제에 대응해 함께하기 위해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했다. 이날 기념식은 최근 확산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상황을 고려해 정부 주요 인사, 독립유공자 후손, 광복회 및 종교계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. 219명의 독립유공자가 정부 포상을 받았고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을 통해 독립유공자 4명에게 건국훈장, 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. 한겨레 이완 기자와니의 단일점 co.kr